내가 제대로 온 것 같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돌봐줄 친절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단다. 잘 가라. 손님이 오셨나요? 이거 이상하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어우, 이럴 줄 알았어. 누군가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갔네. 가여운 작은 것들. 괜찮아, 이제 우리와 함께 살자. 하지만 베네꼬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었죠. 어, 이런 건 전에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차가운 쌍둥이와 뜨거운 쌍둥이야. 이봐, 아기한테서 떨어져. 당장 마시멜로를 다 먹지도 못하게 하시네. 이제 난 이 아기들을 키울 거야.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 빼고는. 이 고아원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수수에도 여길 불로 태워버리거나 얼음 동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단다. 아, 우리의 소중한 추억의 상자. 가끔 추억에 잠기면 얼마나 좋은지. 옛것을 보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린 정말 작았어. 첫 번째 우발적인 방화 사건도 기억하고 있지. 저 울보는 또 센치한 거야. 그럼 어떻게든 위로해줘야 하지.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콜드 쌍둥이 카야는 항상 장난을 잘 치죠. 뜨거운 남동생을 놀리는 수백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레오, 좀 시원하게 가라앉혀줄게. 아, 너무 차가워. 하지만 눈물 흘리는 것을 멈췄네. 근데 다가 아니지. 스케이트 탈 수 있어? 바다, 멈춰. 아, 너무 미끄러워. 아야, 좋아, 고드름아.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 카야가 쉬고 있던 화산을 깨운 것 같아요. 어이구, 뛰어야 할 것 같아. 아, 도와줘. 나 공격당하고 있어. 쟤들 또 시작이야. 정말 역겨워. 우와, 죽 아이스크림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 고마워, 카야.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여기 있어. 탔잖아. 좀 먹을래? 검정색이면 다 좋잖아. 이봐, 너희 둘. 그만해. 진정하고 얌전히 굴어라. 오늘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셨어. 네? 세계적인 스타인 소피 브라운이 베넷 부인의 고아원을 직접 방문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와, 저기 있다. TV에서 봤는데. 브라운 부인은 수백만 달러를 벌지만 그게 그녀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는 않죠. 고아원만이 엄마가 되는 그녀의 소중한 꿈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저분 옷이 이 집보다 더 비싸요. 여기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모두 여기 있어요. 댕이에요. 왜 안 부서지지? 얘야, 그만 좀 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에밀리이고 최고의 우등생이죠.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그러시죠. 그럼 가요. 내가 너보다 더 커. 근데 내가 더 똑똑해. 싸우지 마라. 이쪽은 카야와 레오예요. 쌍둥이인데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머, 귀여워라. 결정을 하셨나요? 전 얘들을 입양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희의 새 엄마란다. 나중에 혼내주겠어. 어디 두고 보자고. 빌라에는 체육관, 자쿠지, 미니 골프와 홈 시네마가 있단다.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을 찾게 될 거야. 우와, 여기 봐, 바다야. 전에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는데. 우와, 그리고 여기 경치는 정말 멋져요. 우리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건가요? 좋아해주니 기쁘구나. 우와, 네 배낭은 너무 낡고 싸 보인다. 안 되겠네. 하인에게 더 좋은 걸 가져다 달라고 할게. 그동안 여기 이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용돈과 함께 넣어라. 여기에 수영장이 있어.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수영하렴. 여긴 진짜 커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여기를 진짜 아이스링크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너희 방과 부엌이 있는데. 오, 내 아이들은 어디 있지? 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구나. 내가 1등이야. 오, 내 화장. 가서 옷 좀 갈아입어야겠네. 이곳은 정말 멋져. 난 항상 큰 집에서 살고 싶었다고. 물 어떤 것 같을래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추운 듯. 어머,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전자레인지에 넣으라고? 제가 다 고칠게요. 이제 됐어요. 제가 일하면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마음껏 드세요. 부인께서 아가씨 비타민 필요하시다고. 이거 정말 맛있겠다. 무슨 일이야?
물이 너무 따뜻해졌어. 조금만 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괜찮지, 그치? 으, 이건 너무 뜨거워. 하하하, 애같이 굴기는. 오, 세수 좀 하셔야겠어요. 네? 앞으로 일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나는 차가운 냉탕 속에 푹 담그면 정말 좋아. 뜨거운 수영장에서 나와서 열을 식힐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건 내 피부에도 좋아. 레오는 이런 얼음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잠깐만, 얼음이 녹았어? 오, 이런 나 안 돼. 이게 열 때문인가? 이것도 또 레오가 한 짓이야. 하하하, 얼굴 꼴 좀 보라지. 난 지금 정말 화가 났어. 나의 복수를 기다려라. 요즘 정말 피곤해. 난 드디어 긴장을 풀고 평화와 고요를 즐길 수 있어. 완전 최고야. 얼음 달리면 어떠냐? 이거 받아. 왜 집이 흔들리고 있지? 지진인가? 오, 너희구나. 이런, 다 부수기 전에 어서 멈춰. 브라운 부인이 약간 좀 늦은 것 같군요. 그리고 이 특이한 쌍둥이를 다루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네요. 너인 내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침대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바닥이 용암이거든요. 아야, 뜨겁잖아. 그럼 그냥 장난이 아니었네. 좋아, 우리 모두 진정해야 한다. 얘들아, 내 옆에 앉아라. 내가 요가를 가르쳐줄게. 아, 방금 갈아입었는데. 하하, 놓쳤어. 우리 엄마 뒤에 숨지 말라고. 네가 직접 해봐. 아무 일도 아니야, 소피. 집중해서 외딴 곳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잠깐, 우린 말고. 맞아, 나는 차라리 산이나 무인도를 상상하고 싶어. 좋았어, 이건 다르네. 엄마! 엄마! 우리 중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당연히 나지. 꿈 깨시지? 누군가 도와주세요. 이 리모컨은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하네. 이 근처 어디에도 TV가 보이지 않는데. 우와, 돈비야? 예상 못했는데? 그럼 이 버튼은 뭘 하는 거지? 어디 보자. 오! 음악! 꽤 유용한 작은 물건이네. 또 어떤 기능이 있지? 여기 칵테일 나왔습니다, 아가씨. 세상에, 이게 다 작은 리모컨 덕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가운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난 진짜 부자가 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왔어. 저 사람들만. 이 파티 정말 멋지다. 신디, 지금 다 괜찮아? 그래, 그냥 음료가 따뜻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받아. 정확도 쩌네. 고마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행복해. 응? 뭐야? 얼음 조각도 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아이, 좋아.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 예를 들어 얼음 같은. 이게 다 뭔 일이야? 우리 친구들이 다 왔네? 가야가 정말 나도 모르게 파티를 열었을까? 에밀리가 춤을 출 수 있구나. 이봐, 왜 날 초대하지 않았어? 난 네 남매야. 이건 차가운 파티야. 네가 망쳤을 거라고.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생각도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얼려버린다. 그리고 그거 알아? 그냥 간수의 호의를 받는 게 좋을 거야. 오, 왜 안 되지? 리모컨을 줘. 아니, 내가 먼저 찾았어. 넌 이미 이거 가지고 놀았잖아. 어머나, 우리가 부순 것 같아. 중요한 건 엄마가 여기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가야, 레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여기 지금 아주 난장판이잖니. 너희한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에밀리,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모르겠어요. 전 가는 게 좋겠어요. 엄만 정말 화가 나셨어.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아니, 네 탓이야. 네 가방 여기 나한테 줘. 트렁크에 넣을게. 다 됐다. 난 정말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네가 정상적으로 행동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너희한테 애착이 가지만 안타깝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싫어. 엄마, 제발. 우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상하네. 차가 안 가는데? 오, 왜 바퀴가 얼었어? 얘들아, 나는 이미 너희한테 할 말 다 했어.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제 예의 바르게 행동할게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다. 심호흡을 하고 숨을 내쉬세요. 바로 그거야. 우와, 여기가 어디죠? 엄마는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그게 필요해. 효과가 있어?
좋아. 엄마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말해줄래요? 엄마랑 정말 함께 있고 싶어요. 이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여러분의 조언을 적어주세요.